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출국하는 날이고요. 지금은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한 3분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공항에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석에 쭈그려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제가 찍는 브이로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앉아있어요. 너무 더워요. 여기는 도쿄 어딘가에 있는 휴게소고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본어로 할까요? そうですね. 야, 하이. 밤으로 왔다 됐어. 하이. 오케이. 맛있겠다 됐어. 맛있게. 이타다키마스. そうですね. 좋ですね. 바이바이.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캐리어 정리할 겸 제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챙겨왔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일단 요게 제 캐리어입니다. 네, 제 카메라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렛츠고. 일단 대부분 옷이에요. 이건 제 약. 이건 이제 기분전환이라고 제가 붓기 신경 쓸 때 먹는 건데 그 날짜에 다 맞게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소화제인데 혹시 몰라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도 날짜에 맞게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모힘이라고 사실 어떤 효능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좋다고 꼭 먹으라고 보내주셔서 이것도 렌즈 공연할 때 낄 렌즈.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스킨이랑 크림. 그리고 아 카메라가 이거 제가 뭐 머리 붙였다가 이게 안 떼져서 점점 습기찬 느낌이 되더라고요. 여기 아무리 닦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면도기 소독하는 거.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하하하. 그리고 이거는 안경인데 제가 나중에 쓴 거를 영상에 담겠습니다. 이거는 신발. 그리고 여기 이거는 잠옷이고요. 이거를 열면은 짜잔 힌티가 나와요. 힌티가 근데 하나 둘 실수 없이 나옵니다. 제 가방은 이 정도, 요 정도, 아주 요 정도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따로 챙겨온 종이 가방인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치실 and 핸드크림 and 손톱 머시기. 바깥은 여름 책. 요 정도입니다. 네, What's in my bag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이 짐 정리하고 씻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서트 첫날입니다. It's quality time. 오늘의 밥 비빔밥. 밥이 보이지 않지만 비빔밥이에요, 여러분. 영서의 비빔밥. 와, 저 너무 초라한데? 조금만. 빠밤. 빠밤. 메시아가래. 안녕하세요. 지금은 팬미팅 시작 10분 전입니다. 화이팅. 지금 한결이 방에 와 있는데 한결이가 헬륨 가스를 샀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 와우. 야, 오 돌아왔나? 돌아왔어. 와, 이거 대박 신기하다. 보고 싶어. 더 먹어봐. 너가 얇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목소리. 보고 싶어. 나 진짜 많이 먹어봐. 안녕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헬스를 하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런닝머신 열심히 뛰고 지금 도식 먹으러 왔습니다. 더워. 제 오늘 조식입니다. 수프도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수프라고 써있던데. 두 번째 식사. 비가 와 오랜만에. 오랜만 아닌데요? 비가 노래잖아요. 근데 왜 아파 보이는 줄 알았어? 나와서 립을 안 발랐어. 저도 안 발랐어요. 저는 안 아파 보이는데요. 저의 테이블입니다. 건강 존, 향기 존, 클렌징 존, 패션, and Pringles, no 세범, and car key. Yeah. Car key야? Hey. 발이 너무 안 잡네. Hey. 왜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And me. Hello. 이렇게 너한테 줌하면은 내 카메라가 너 더 이상 찍기 싫어서 화면이 뭐래 렌즈 깨트려 먹어가지고 카메라가 그만 찍어달래요. 화났어요 제 카메라. 안녕. 베스밤을 끝내고 그 호텔에 있는 가운을 입어봤는데 팬분들이 가운 입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본 건데 이게 가운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잠옷을 입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요. 옆에서 영서가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오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일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에 갈 겁니다. 오늘도 헬스장에 왔습니다. 어제 뛸 때 앞머리가 자꾸 제 눈을 때려가지고 오늘은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운동 끝. 오, 겁나 예쁘다. This is my lunch. Okay. Let's This go. This is my lunch. Hey. Okay, let's go. 너 따라하지. 너 따라하시는 거야. 잠깐 편의점 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영서가 진짜 맛있다고 했던 슈인데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순삭됐어요. 하나 더 살 겁니다. 뭐 하는 거죠? 타이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걱정이랍니다. 괜찮았다. 일어나봐. 아 진짜지 마. 아 진짜지 마. 지금. 걱정이랍니다. 오 흔들린다. 오늘 하루 끝. 약간 피곤해 보이네. 눈화장이 없어가지고. 오늘 타워레 카드 이벤트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내일은 오사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야 됩니다. 아 혹시 좀 덜 피곤하다면 뭔가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뭔가 먹게 된다면 꼭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건데 한결이랑 먹는데 한결이는 이미 가가지고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가볼 겁니다. 제가 과연 잘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웨이. 구글 맵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쉽게 해결했습니다. 여기 지역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택시 타고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고기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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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맛있다. 굿. 저는 지금 아브라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브라 소바. 약간 눈꽃 빙수 스타일.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굿.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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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호텔 돌아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먹방.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초코 과자를 샀습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파란색이 하늘색보다 더 맛있다고 했었는데 그 팬분들이 하늘색이 더 맛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색도 먹다 보니까 저도 하늘색이 좋아졌습니다. 전 파란색이요? 그래서 하늘색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로 떠나는 날입니다. 신칸센. 하이. 뭐지? 제가 일본에 새로운 안경을 갖고 왔는데 이걸 못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 나름의 패션. 예이 지나나 산노 아카짱들 할배게 해주고 있다 됐으네. 아니 맞다 소시지 갖다 됐으네. 손을 뭘 탈식 들고 왜 가린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줄 끝나고 오사카에 왔는데 여기 그 사진으로만 보던 남도요. 사진으로만 보던 남도요. 영수는 더블 더블을 분명히 영서가 자기 전에 우리 둘 침대 사이에 이거 놓고 형 이거 경계선이에요 이거 넘으면 안 돼요 정작 자기가 넘어선 모습입니다. 안 되겠구만 이 친구. 교식. 오사카 공연 첫 번째 날 끝났습니다. 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가봅시다. 오사카 도톤부리? 도톤부리로 갑시다. 저는 이제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야키니쿠? 야키니쿠를 먹으러 가면서 찍는다고 했는데 마감 시간도 별로 안 남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헐레벌떡 먹고 또 고기를 제가 구워버려가지고 굽고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한 녀석을 뽑았어요. 이거 봐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내일도 또 공연이 있고 마지막 공연이고 일본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행복한 추억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 도현이가 자꾸 인사를 하러 오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씻으러 갈게요. 안녕. 안 씻을 거잖아. 씻을 거예요. 네. 당신은 지금 야끼니쿠에서 그렇게 많이 먹고 들어와서 지금 롤케이크를 또 먹고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당신. 종류가 다르지 않아요. 맛있어요? 오이시. 나도 먹을게요. 저도 저거 먹으러 갈게요. 오늘도 역시 씻고 오니 경계선을 침범한 우리 영서. 휴족 시간을 야무지게 붙이고 잘 자고 있습니다. 아주 제 침대까지 다듬어. 안 자고 있나? 잘 자 영서야. 오늘은 콘서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 더
재밌게 더 화이팅 있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오늘 끼에 렌즈가 없습니다. 렌즈가 왜 없냐면요, 첫날 어제는 도현이가 줬고 하나를, 그리고 도현이의 주머니에서 기적같이 나온 렌즈. 오사카 렛츠고. 안녕하세요, 제가 마무리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꾸벅. 제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